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독을 흡수하는 해독작용과 호흡기 및 기관지 질환의 탁월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인동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한겨울철에 온갖 풍상에도 잘 죽지 않고 견디는 풀이라는 뜻으로 인동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꽃의 색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금은화라는 예칭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은 인동초를 인삼보다 더 귀한 약초로 인정하고 한방에서는 기침과 감기약으로 말린 것을 팔 정도로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산야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만나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맛은 달면서 성질은 차가우며 심과 폐 이경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이노시톨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알카로이드계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약리작용에는 항균작용과 각종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전염병과 악성 세균들을 잡아먹는 약초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 독감, 감기 등의 각종 유행성 항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약초로 천연항생제라는 명칭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체 생리활성과 면역력을 강화시켜 요즘 코로나를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의 심폐에 대해서 동맥압을 증가시키고 장티푸스균과 대장균, 농농균, 변형균 등의 10여 종이 넘는 각종 악성세균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억제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동초는 이런 내성균을 잡는 약초로 다른 약초에 비해서 현재까지 약리학 실험이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폐렴과 폐결핵균을 죽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임상실험 보고에 따르면 인동초 추출액으로 폐결핵과 기관지염 환자 및 호흡기관 감염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치료하여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을 제외한 11명 모두에게 7일 이내에 열이 내려갔고 열이 내려감에 따라 체온도 낮아지고 심한 기침도 그쳤습니다. 또한 기침에 의해 뱉어내는 가래와 분비물, 흉통 등의 증상들이 점차 경감이 되면서 호전이 되거나 소멸이 되었습니다.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증상이 아주 심한 폐렴 환자와 심장쇠약, 고열 혹은 경련 등을 일으키는 환자 병증세에 맞춰서 인동초 추출액으로 주사액을 주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폐렴 25명 가운데서 16차례가 완쾌가 되었고 9차례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평균 치료일은 2~8일 사이에 열이 내렸으며 호흡곤란 증세와 거친 호흡으로 인한 수포온도 점차 소멸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동초는 인체 내에 침범한 악성 세균들을 억제해서 기침과 감기, 폐렴 및 폐결핵 등의 기관지에 매우 탁월한 약초임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인동초는 간에 쌓인 지방과 주독을 없애며 손상된 간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 간경화와 황달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전염성 간염 환자 22명을 치료해서 그중 12명은 증상이 대체로 소실이 되었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6명은 증상이나 신체 반응이 부분적으로 소실이 되거나 현저히 경감이 되었으며 간 기능이 뚜렷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4명은 증상이나 신체 반응에 대한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간질환에는 인동덩굴 100g에 물 1000ml를 넣고 400ml가 될 때까지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15일을 복용하고 2-3일씩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동초를 민들레와 함께 배합해서 한 번에 두세 방울을 치유가 될 때까지 1시간에 한 번씩 눈에 점안합니다. 이 결과로 급성 및 만성결막염, 각막염, 각막궤양 등의 63명의 치료에서 전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급성결막염 125명의 치료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2-3일 만에 염증이 경감되었고 4-5일 후에는 완쾌가 되었습니다. 이 배합은 항생물질의 살균작용과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급성결막염에 대해서는 효과가 빨리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치료기간도 대부분 짧아 3-7일 만에 회복이 되었으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미비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동덩굴을 팔팔 끓여서 그 물로 꾸준히 가글을 하면 구강 안에 생긴 염증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 편도염과 인후염도 함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논문 실험에서는 좌골신경 손상으로 유도한 실험에서 통각과민의 진통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동초는 알카로이드계 소염작용이 있어 관절이나 뼈마디가 퉁퉁 부어서 생기는 통증과 염좌상, 근골동통, 요통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통증 질환에는 인동초를 술을 담궈서 약술로 마시면 효과가 더 빠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 밖에 세균성 이질과 장염의 금은화와 황련, 황금 등을 배합하여 80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77명을 진정시켜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나 나쁜 반응은 없었다고 하며 설사의 정지기간은 평균 2일, 해열이 2일, 복통 소실이 3일, 대변 성형이 4.4일이 걸렸습니다. 인동초는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계절 수시로 채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동초 줄기를 채취해서 가위로 잘게 자른 후에 물에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그늘 및 반그늘에서 3-5일 정도 잘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 정도를 팔팔 끓는 물에 잘 우려낸 후에 서서히 맛을 음미하면서 마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맛은 쓰지도 달지도 않고 중후하면서 구수한 맛이 조금 나며 뒤끝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차보다는 커피를 더 즐겨 마시는데 이렇게 직접 인동차를 만들어서 한 번씩 달여 마시면 건강을 챙기면서 무병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인동초는 알칼로이드계 미량의 독성과 항균성분이 강해서 물 마시듯 먹으면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 과다 및 너무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꼭 적정량을 맞추어서 마셔야 하며 복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간혹 알레르기 서성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이런 분들은 복용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